see the stars through a clouded mind.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rooted in love's bind. Then we'll fall in love. We'll fall in love so easily. Just a little part. 저는 오늘 제주도를 갑니다. 보여드렸던 블라우스랑 치마 똑같이 입고 이 모자를 쓰고 갈 겁니다. 뿅!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인가? 처음 타보는 비행기를 타보고 가고요. 2박 3일 여행할 예정이에요. 누가 제 거 뺏어갈까봐 인상보로 표시를 해뒀어요.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완전 좋아요. 근데 여기는 서린 마이리얼 트립에서 아반떼 빌렸어요. 레인보우 모빌리티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왔던 완전 진짜 맛집이에요. 세 번 왔다 세 번. 진짜 맛있어요. 제가 또 간 집. 요 고등어 구이랑 전복 돌솥밥을 시켰거든요. 여기는 이 전복 돌솥밥이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랑 돌솥밥. 이렇게 하면 기름이 스며들면서 밥 타지 말라고. 싱겁게 간장 맛있게. 맛있게요. 맛있게. 네. 고등밥이 안 보일 때까지. 맛있게 비벼주시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말린 거야? 그럼 언니가 목소리도 이쁘게 해. 계란이라도 먹었건데 말. 참기름 먹고 올까? 완전 맛있어요. 다 먹으면 이렇게 숭늉으로 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좀 더럽나? 아, 고양이가 물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사람이 비가워요. 저게 비 그려져 있는 곳 저거 뭔지 아시죠? 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온 거여서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요. 이렇게 2층이 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65만원? 14만 5천원. 22만원? 16만 5천원? 이런 에코백도 있네요.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와본 소감은 딱히 별 게 없네요. 한 번 와본 걸로 만족. 다른 소품샵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맑아졌어요.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여긴데요. 무드 제주라는 곳입니다. 강아지가 있다네요. 어, 귀여워. 여기는 두 번째 오는 곳인데 되게 예쁜 소품들이 많아요. 귀여운 모노킹도 있네요. 얘도 귀엽다. 이거는 다 빈티지고 39,000원이래요. 저는 이런 빈티지면 진짜 주책바가지 같아서 꽂으면 안 돼요. 치앙마이에서 봤던 이런 것들. 어, 나 이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샀었는데. 이게 베스트 상품이고 이게 저랑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홀더가 5,000원이래요.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사고 싶어서 고민이 되네요. 살지 말지. 이거 완전 예쁘죠? 유리를 쉐이딩한 옷이래요? 완전 예쁜 거 발견. 예쁘다. 이거 완전 예쁘다. 저를 보자마자 이게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런 거에 또 귀가 얇아가지고. 저는 이제 목장에 갑니다. 근데 목장이 5시까지인데 도착 예정 시간이 4시 42분이에요. 빨리 달려서 가보려고요. 아침 미소 목장인데 여기가 제주 시내에서 한 30분? 그 정도 거리에요. 어디로 들어가지? 아, 저기가 이쁘다. 호를 찾았어요. 퇴장 시간이 진짜 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유주기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카페를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헐, 저기에 젖소들이 있어요. 퇴근하는 퇴근 중. 소리가. 왜 저렇다? 우유를 여기서 이렇게 사면은 우유가 나오거든요? 3,000원이에요. 아이고. 완전 시원한데요? 이렇게 우유주기. 우유주기 애들한테 가면 됩니다. 우유주기 체험장. 좀 어린 소들한테 주는 건가 봐요. 2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됐대요. 아, 안 뺏어오니까 천천히 먹어라. 내 콩 한쪽도 나눠 먹고 있어요, 내가. 먹은 거는 여기 이렇게 두면 됩니다. 안녕, 민자야. 저는 이 중에서 누구한테 줬냐면, 제가 준 애는 이름이 없죠. 저는 이제 이걸 다 주고 여기도 살짝 비가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날씨 변도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카페나 가야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밖에 앉아야 되는 카페인데 밖에가 비가 좀 와서 이렇게 다 철수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캡슐도 팔고 온도들을 팔아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제가 이 옷의 최대 단점을 찾아냈어요. 이 단추가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풀리거든요. 진짜 목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려. 퀄리티가 딱히 좋진 않다. 여기는 햇빛이 좋을 때 딱 요런 자리에 앉아야 진짜 예뻐요. 아, 이게 자꾸 풀러져가지고 미쳐버리겠어요. 갑자기 또 해가 났어요. 무지개가 떴어요. 와, 대박이다. 무지개가 뜨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금오름을 흑돼지 먹으러 가려다가 바꿨거든요. 또 여기 갑자기 이래요. 과연 노을이 질지 안 질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아저씨들처럼 이 모자도 야무지게 쓰고 왔거든요. 너무 힘든데요? 훗날이 잘 편하게 올랐던 것 같은데. 하늘이 좀 이렇게 흐린데 흐린 애들이 이렇게 완전 빨리 저기로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계가 생겼어요. 대박이죠. 이런 것도 난생 처음 보네.
이 부분은 완전 담력 훈련 같지 않나요?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세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분? 저 한치빵이 갑자기 땡겨서 한치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바로 구워주셔가지고 2분 정도 걸린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에어레인은 정직한 돈 본점입니다. 소세지 금고기 600g이랑 이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여기는 냉면 같은 건 없더라고요. 기본 반찬은 이렇게 있고요. 소세지예요. 이렇게 직접 구워주세요. 완전 맛있겠죠? 여기 왔는데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 9시 반? 그쯤이거든요? 근데 지금 웨이팅이 네 팀이나 있대요. 여기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네요. 저는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장이나 봐서 집이나 가려고 합니다. 지금 뭘 고를래 정도인데요. 좀 노티나는 과자들로만 골라집었네요. 그리고 한아르마트 회가 진짜 맛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틸당을 거의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길래 내일 가거나 할게요. 그럼 집으로 뿅!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너무 깜깜한데 여기가 저의 숙소입니다. 외관부터 되게 귀엽지 않나요? 벌써 완전 대박인데요? 여기 완전 유럽 할머니네 에어비앤비 느낌 아니에요, 좀? 진짜 예쁘죠? 완전 빈티지한 느낌에다가 이런 바닥 타일도 그렇고 이 주방 쪽도 이런 세면대랑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 세면대도 완전 예쁘지 않나요? 수전도 약간 이런 옛날식이고 이렇게 불도 이렇게 켜는 거예요. 대박이죠? 변기랑 샤워실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타일 바닥도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저 입으라고 두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장식용일까요? 일단 낮이 더 예쁠 것 같으니까 낮에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왔고요. 저 잠옷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오늘 소품샵에서 산 거. 이렇게 스티커도 주셨어요. 인센스 향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인센스 홀더까지 같이 살려고 했는데 다음에 더 예쁜 인센스 홀더 발견할까봐 일단 홀더는 다른 데에서 좀 더 구경해보고 살려고 아직 안 샀고 지금은 향이 좀 찌는데 직접 피우면 좀 되게 은은하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 챙겨온 건데 다시 지우고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바를지 말지 바를까요 말까요? 제 첫 유튜브가 제주도 브이로그인데 그때도 서쪽 여행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루트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곳이 많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곳을 가보려고 하긴 하는데 원래 좋았던 곳을 또 막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흑돼지집도 옛날에 갔는데 맛있었던 곳이었고 카페도 옛날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곳을 또 갔거든요. 내일은 그러니까 좀 새로운 곳을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다 발랐어요. 원래 두 번 발라야 좀 더 괜찮은데 귀찮으니까 한 번만 바르겠습니다. 내일 정보는 이거고요. 발색도 괜찮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제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들이 하나하나 다 예뻐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이 잠옷은 장식용 빈티지 잠옷이라고 합니다. 저 어제 입어봤으면 웃길 뻔했네요. 그래도 한번 대볼까요?
뭔가 이 집에 사시는 옛날 외국 할머니가 입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입고 약간 과자 구워주실 것 같지 않나요? 대박인 게 여기 접시들 좀 보세요. 접시들이 진짜 예쁘죠? 이런 걸 다 어디서 구하셨대? 밖에 이런 마당이 있었어요. 오늘의 날씨는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열리네요? 네, 나오면은 여기 이렇게 앞집이 있고 여기 옆에는 약간 좀 더 넓은 4인용?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의자가 있어요. 살짝 아침에 여유를 부리는 그런 느낌? 오늘은 판포포구에 가가지고 수영을 할 예정이라서 수영복도 이렇게 꺼내놨거든요? 그냥 딱히 별로 안 씻고 수영복만 입고 그 선크림 바르고 나가려고요. 이거 방수팩이랑 암튜브랑 이런 거 가져가도 될까요? 비키니 바꿔 달았어요. 이렇게 물놀이 가는 패션입니다. 저번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모노키니 입었고요. 진짜 엄청 옛날에 샀던 H&M에서 산 바지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수영복 입을 때 밑에 잘 입고 있어요. 물놀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뿅! 이렇게 완전 좀 외진 곳에 있어요. 판포포구로 갑니다요. 파도 타는 사람도 있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들 이제 먹구름이었어요. 물 색깔이 별로 안 예쁘죠? 굉장히 또 엄청난 비가 옵니다. 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이 들어간 것처럼 됐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잠깐 쉬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에 잘 떠 있고 그렇게 바람을 열심히 불지 않았는데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수영 끝나고 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가려고요. 이제 탕수육라면인가? 하여튼 라면을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해물이 퐁당이랑 흑돼지가 퐁당을 시키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햇빛이 안 들게 이런 파라솔을 쳐주셨고 짠! 메뉴가 나왔어요. 요거는 해물라면이고 요거는 흑돼지라면인데 뭐 한정 판매랬나?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숙소는 수건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약간 이런 천 같은 수건이에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다 끝냈고요. 이제 나가서 카페에 좀 가려고 합니다. 이 위에는 스컬프터 거고 밑에는 어다울 반바지예요. 요거는 미니뮤트.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삭스를 신었어요. 모자를 챙길지 말지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답답해지고 좀 흐려졌어요. 이런 완전 조용한 동네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빈 계절이라는 카페예요. 소박빙수도 있고 이런 디저트류들도 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기도 카페라는데 저기는 어떠지? 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았습니다. 이런 약간 빼빼로 같은 거울도 있고요. 여기는 완전 조용해요. 저쪽도 조용하긴 한데 저쪽은 가게 주인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수박빙수랑 당고 타르트였나? 하여튼 그거랑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저 원래 건물이 더 자리가 예쁜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안에 수박이 깔려있어요. 아 완전 맛있는데요? 수박이랑 이 빙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당고예요. 저 당고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살짝 딱딱해요. 막 쫄깃쫄깃한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먹어볼게요. 밑에 부분 맛있다. 빙수가 맛있어요. 빙수 진짜 맛있다. 한림에서 좋아하는 수풀이라는 소품샵이에요. 이렇게 2층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수풀. 이 센스는 9,000원밖에 안 하는데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34,000원. 근데 얘들 통기? 통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캔들들. 색깔이 완전 영롱하죠. 8,000원. 이것도 완전 귀여운 거 있어요. 여기. 캔들의 집. 약간 화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포스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파우치도 귀여워요. 최종 2인이에요. 1번이 최고 2번이 하이힐. 저처럼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부러진 건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시키 소품샵이라는 데인데 무인으로 하는 데라서 24시간 한대요. 그 벽에 쏘는 불빛도 있어요. 11,000원. 가격도 별로 안 비싼데요? 헐. 짱 귀엽다.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또 꽤 귀여워요. 뒤에도 이렇게. 그리고 소품샵에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요. 엄청 좋은 봄날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이런 애월에 있는 카페예요. 늦게까지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늦게까지 영업합니다. 9시에 닫아요. 밖에서도 원래 먹을 수가 있었나 봐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런 공간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곽지비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횟집이 있거든요. 곽지 해녀의 집. 여기서 모둠회를 하나 포장하려고요. 이런 식당이에요. 여기 앞에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한 게 나왔습니다. 어제 못 갔던 LP바를 또 다시 도전하러 가고 있어요. 짜잔! 과연 오늘은 웨이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비도 오고 평일이고 해가지고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신청곡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이 동영상 재생은 후레쉬만 안 키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노알콜 메뉴도 있어요. 거품 이렇게 나오는 술도 있네요. 그래서 맥주를 안 좋아해가지고 아쉽게도 마시진 않을 겁니다. 집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저 잠옷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소품샵에서 샀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샀는데 일단 첫 번째 라이터. 제가 집에 캔들이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여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넣기 힘들더라고요. 제 말 뭔 뜻인지 잘 아시겠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라이터를 하나 샀고요. 캔을 이렇게 칙 하면 되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살짝 사연이 있어요. 사실 제가 뭐를 살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들여다가 보다가 뭘로 그렇게 딱 놀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안 사면 에바라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디자인이 그렇게 이상한 거를 떨어뜨리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이상한 거 떨어뜨렸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주셨어요. 이 캔들의 받침대예요. 캔들 홀더 요렇게 해가지고 에어 칙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붙일 때 좀 짧게 잘라서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몰랐던 사실. 그치? 그래도 이 색깔이랑 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거를 맞춰가지고 제가 망가뜨려가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인센스를 샀잖아요. 그거를 꽂아놓는 이런 땅콩 모양의 인센스 홀더예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요거는 퍼퓸 포켓이라는 거거든요. 약간 우디한 느낌의 요즈풀이라는 소품샵의 시그니처 향이래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를 어디에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거입니다. 얘가 냄새가 좀 사라지면은 요거를 열어가지고 이 안주머니에다가 얘를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리필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이 조그마한 봉다리인데 향기가 진짜 강합니다. 강하고 완전 좋아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땅콩 모양? 얘도 완전 귀여운 것 같아요, 색깔이. 얘를 살짝 이렇게 불로 지지면 얘가 살짝 녹으면서 붙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짓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다 포장을 해야 돼요. 이걸 딱 열었거든요? 팩트러리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포크가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요. 뭐 해서 쓰는 거죠? 저 아까 안 산다고 뻥쳤는데 그냥 샀어요. 궁금해가지고. 헐, 이거 신기하다.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짜잔, 아까 산 회인데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쫄면 같은 것도 있었고 이 모든 회인데 광어랑 뭐지 도다리? 그거랑 고등어가 들어있습니다. 또 패밀리와 떴다를 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여기 완전 횟집으로 추천. 그러면 이거를 먹고 다음에 리뷰 할게요. 빠빵. 그 줄리엔강 취해서 속옷 입고 밖에 돌아다니던 짤 아시나요? 상의는 세터 제품이고 바지는 자라 바지입니다. 뭘 멜지 고민 중이거든요. 1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짐을 다 빼가지고 여기 넣어야 돼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체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잘 지내다 갑니다. 빠이빠이. 안녕. 저는 이제 소품샵에 먼저 갑니다. 좀 귀여운데요? 미니 마그넷 짱 귀엽다.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완전 제주도스러운 난방들. 이렇게 귀여운 수영복들도 있어요. 뒤에가 이렇게 돼 있는 의자예요. 완전 가볍고 좀 괜찮지 않나요?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안녕히 계세요. 대박이에요. 맨날 제주도 갈 때마다 가는 갈치조림 맛집이 있거든요. 춘미향이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새로 알아낸 갈치조림 식당을 가고 있어요. 여기 갈치조림 맛집에 왔습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근데 11시쯤 전화했을 때는 웨이팅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웨이팅이 거의 한 10팀 정도 있어가지고 차에서 조금 기다리려고 합니다. 20분 기다려서 들어왔습니다.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떻게 없앤 거지? 궁금하네. 날씨가 좋아졌거든요. 좋아하면 안 돼요. 또 금방 비가 내릴 수도 있거든요. 카페에 갈 거예요. 카페까지는 한 20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또 제가 찾아온 곳이 날씨가 희한하죠, 그죠? 근데 뭔가 안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신령 넣을 것 같고 신기하지 않나요? 위이라는 카페예요. 밤에는 와인바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와인들도 있습니다. 커피 이름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있는데 커피였어요. 저 지금 장시에 엄청 급한데 화장실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 커피 나올 때 크림을 부어주시는데 그 장면을 놓칠까봐 좀 참고 있습니다. 블랑드 누아. 이제 블랑드 누아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드시는.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신.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화장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 안 오는 날에는 야외에 앉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자리도 되게 멋있어요. 바지가 뚫딱 떨어졌어요. 그냥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젖었어요. 이 콘 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 먹고 싶었던 건 아닌데 한번 들러봤거든요? 근데 괜히 들린 것 같기도 해요. 뭐예요? 맛있긴 한데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물이 다 흐르거든요? 드립백 커피를 사려고 왔습니다. 여기 드립백을 이렇게 종류별로 쓸 수 있는 곳에 잠깐 들렀습니다. 한 개에 2,000원이고 10개에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다 다르고 네. 저희 주시면 조금 물 희석해 드릴게요.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뒤에 이렇게 맛도 써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겹짝 뼈고기랑 고사리 육개장이랑 같이 파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얘도 먹어보고 싶었고 쟤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닭뼈의 할망이라는 집이에요. 겹짝 뼈고? 하여튼 그거고요. 이거는 고사리 육개장이에요. 이것도 저 처음 먹어봐요. 대박. 그냥 찾아온 곳이거든요? 근데 완전 맛집이에요. 여기 진짜 진짜 추천입니다. 은인의 해장국은 일찍 닫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꽤 늦게까지 하고 하여튼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저거 고기도 엄청 많고 완전 보들보들하고 고사리 육개장도 완전 맛있고 웨이팅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차 반납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갑자기 날씨 좋아진 것 좀 보세요. 차 반납했거든요? 날씨 좀 보세요. 거의 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와, 날씨 진짜 좋죠? Bye.